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상의 종류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상의 종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어느 정도 불다 보면 표현력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관객이나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그것들이 조금 잘못보다는 약간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다 똑같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이 무엇이냐면 음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작고 크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음악의 움직임, 이거를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아노에서 메조 피아노, 포르테, 메조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시모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정해야 되냐면 바로 사운드죠. 내가 피아노를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 정말로 작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피아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피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가 피아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라고 해가지고 작게 연주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작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아노는 어느 정도 사운드, 메조 피아노는 어느 정도 사운드, 메조 포르테는 어느 정도 사운드, 포르테는 어떤 사운드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운드를 내가 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이나믹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자 선생님 자 여기 부분은요 좀 작게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그건 뭐야? 그냥 작고 크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게 뭐죠? 음악을 작고 크고만 연주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한 6단계 정도로 내가 나누는데 그 악상 기호가 잘 모르겠다면 숫자로 1, 2, 3, 4, 5, 6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1보다는 2가 더 크게, 2보다는 3이 더 크게 해가지고 5보다는 6이 더 크게 아니면 숫자가 아니면 A, B, C, D, E, F로 하고 싶다 하면 알파벳으로 아니면 내가 가나다라로 나름대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악상을 만드셔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남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좋고 아니면 내가 혼자 연습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셀카 모드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자 1번 하고 내가 불고 2번 하고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것들을 악보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악보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체크한 거를 가지고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확실히 다른 연주가 되는 거죠. 어떤 노래에서 고향의 봄 같은 노래도 그냥 막 불면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다이나믹을 넣어주면 이렇게 내가 음악이 움직이죠.
내가 그거를 아, 이 부분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라고 연결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부분에는 1번으로 할 거야, 3번으로 할 거야, 5번으로 할 거야 라는 악상을 내가 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곡에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신 것들을 우리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곳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구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링크 있는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교류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